여러분 안녕하세요. 혼자 다 아는 남자 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 동부에서 동북아시아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인 트랜스 유라시아, 이 지역의 선사시대에 대해서 2021년 네이처 논문이 제기한 가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랜스 유라시아 지역에서 선사시대에 교환한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트랜스 유라시아어는 크게 5개 정도의 어파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5개의 어파는 한국어, 일본어, 퉁구스어, 몽골어, 투르크어, 이런 어파들로 주로 분류가 됩니다. 언어의 사용 집단을 계층화하는 어족이론에서는 전통적으로 트랜스 유라시아 일대의 언어 집단을 알타이 어족이라고 많이 지칭해 왔습니다. 그래서 알타이 어족이라는 용어가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이라는 용어하고 많이 혼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알타이 어족은 명칭대로 알타이 산맥 동서 일대에서 쓰인 언어와 더 관련이 깊은 어파들, 특히 몽골어, 투르크어, 퉁구스어와 같은 어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논문에서 이러한 트랜스 유라시아어에 대해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설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부상한 유아 문명, 그 유아 문명의 영역 가운데서도 농경민으로부터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뿌리가 형성됐고 그들이 여러 장소로 이주하면서 트랜스 유라시아어에 여러 어파가 나뉘었다는 겁니다. 트랜스 유라시아어족, 그 중에서도 특히 알타이어족의 전파 주체는 전통적으로 유목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에서는 그와는 정반대로 농경민주도의 언어 전파설을 주장하고 있고요. 저자인 마르티노 로베이츠 스스로도 기존의 학설에 도전하겠다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신을 비롯한 연구그룹의 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기존의 학설과 전혀 다른 입장을 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방법론까지 제시합니다.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을 추정함에 있어서 단순히 언어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언어학에 더해서 고고학, 유전학까지 세 가지 학문을 융합적으로 고려하는 삼각화를 통해서 하나의 학문에만 의존했을 때 발생하는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러한 융복합 학문 추세는 최근에 다양한 학문에서 두드러지고 있고 논문의 주장대로 하나의 학문 분야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을 다른 학문의 논리와 근거로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융합적인 접근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긴밀하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데도 여러 학문 분야의 논리를 끌어와서 근거를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 아전 인수식의 전개도 가능한 거죠. 저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문의 주장을 쭉 소개해드린 뒤에 그 뒷부분에 평가 파트를 추가해가지고 연구를 비판적인 견제에서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 학문 분야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모두 이야기하게 되면은 방송이 너무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선 언어학과 고고학을 바탕으로 한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형성과 전파 가설에 대해서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유전학 파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논문에서 세 가지 학문을 융합하면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연구의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고 데이터에 대한 수학적 분석을 도입하는 건데요. 기존 학문에서 연구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제한된 수의 데이터를 발췌해서 스스로의 입맛에 맞는 논리를 과장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학적인 분석이라고 해도 데이터의 활용법에 따라서 분석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오류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평가 파트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송 내용 자체에 대한 도입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루기로 한 논문의 언어학, 고고학 두 파트 중에서 언어학 파트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어 혹은 알타이어에 대한 언어학의 오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크게 다섯 개로 분류되는 어파에 대한 첫 번째 이슈는 다섯 개 어파의 공동 조어, 즉 동일한 기원을 찾아가지고 이 기원으로부터 그 후계 어파로의 상속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이슈이고 두 번째 이슈는 서로 다른 어파 사이에서 어휘를 빌려 쓰는 차용이라는 개념이 언어의 역사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차용의 과정을 어떻게 제대로 규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이슈입니다. 이런 전통적인 두 입장에 대해서는 우측 상단에 뜨는 이전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두 가지 이슈 중에 어느 하나의 입장만을 선택하지 않고 두 입장을 결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과 관련된 논문 자체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어 각 어파 사이의 공동 특성은 대체로 차용에 의한 결과로 이해하면서도 어군 전체 집단을 하나의 계보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근거도 존재한다고 본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러한 입장에 부합하게 어휘의 상속을 설명할 수 있는 계통수 혹은 계통도 그리고 어휘의 차용을 추적하는 모델까지 동시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실제로 언어의 상속과 차용을 융합한 새로운 학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유라시아어로 분류되는 동계어 집합 3200여 개를 모아서 빅데이터를 구성합니다. 여기서 동계어 집합이라는 것은 한 개념에 대한 조상 언어를 추정하고 그 조상 언어와 관련된 언어의 집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 파이어에 대한 조상 언어 중에서 피르라는 어휘가 있다고 하면은 그 조상 언어에서 상속된 결과로 추정되는 한국어의 불이 동계어 집합의 하나의 원소인 겁니다. 이 동계어 집합은 단순히 수적으로만 방대한 게 아니고 어휘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해서 자연환경과 신체의 여러 기관 그리고 생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생업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254개의 기본 어휘를 98개의 트랜스 유라시아 언어에 대해서 수집한 겁니다. 이 98개의 언어에 대해서 지역별 방언과 해당 언어로 쓰인 각종 역사 기록에 실린 어휘까지 취합한 점이 논문의 신뢰성을 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서 수학적인 분석을 적용해서 언어의 족보, 계통도를 그리는데요. 이 계통도의 작성 과정에 적용되는 기법이 본 연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최대한 잘 풀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계통도를 그리는 데 적용된 방법은 이름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베이지 정리라는 확률 이론과 생물의 진화에 대한 이론인데요. 먼저 확률 이론 관련 내용을 좀 추상화해서 간단히 컨셉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휘의 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에 대해서 각각의 현상 발생 확률을 기존의 통계를 바탕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확률을 사전 확률로 정의를 합니다. 언어학적으로 엄밀한 예는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두운법칙이라는 원칙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당대의 기록 전체를 뒤져서 엄밀하게 두운법칙을 적용했을 때 두운법칙의 적용 대상이 되는 어휘들을 모두 모아놓은 다음에 실제로 두운법칙이 적용된 것과 두운법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그런 집단이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 어휘의 개수분에 두운법칙이 적용된 어휘의 개수로 계산해서 두운법칙의 적용 확률을 일반적인 패턴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실제 어휘 변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설을 세우고 각 가설이 실제로 발생할 확률을 아까 미리 정의한 사전 확률을 기초로 추산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한 짐작이 아닌 가장 수학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설을 채택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확률 이론에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이론이 접목되는데요.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한 개념에 대한 어휘의 역사적인 변천을 진화로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는 어휘,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에 속하는 여러 언어의 어휘를 쭉 늘어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농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서 씨나 종자와 같은 어휘를 들 수가 있겠죠. 각 언어 집단에서 씨와 종자에 해당하는 어휘들을 일단 쭉 리스팅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여러 어파는 유전학에서 다수형질이 유사한 집단인 하플로그룹으로 보고 어휘의 언어학적인 특성을 일종의 유전 형질로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의 종자라는 어휘들 중에서 어떤 것이 시간적으로 더 앞서 탄생하고 다른 어휘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설들을 일종의 경우의 수로 고려하고 각 가설의 발생 확률까지 계산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건데 이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휘에서 언어학의 특정 법칙이 반영되거나 소멸되는 과정을 수학적으로 더 세밀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입한 요소가 생물의 진화를 설명하는 데 활용되는 슈도 돌로 코베리온 모델이라는 겁니다. 갑자기 복잡한 개념이 쑥 나왔는데요. 이걸 좀만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슈도 돌로 코베리온 모델에서 돌로는 진화론에서 진화는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일반 원칙인데 생체에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나타난 특정한 형질은 한번 나타났다가 소멸한 다음에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언어학의 어휘에 적용하자면은
특정 어휘에서 두음의 변화와 같은 음운의 변화가 한번 발생했다가 사라진 이후에는 다시는 재출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휘에 대해서는 아주 소수나마 일부의 예외 사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이 돌로라는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진 특성이 계속해서 재발생하는 너무 복잡한 경우의 수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명쾌하고 간단명료한 분석을 위해서 이 돌로라는 특성을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코베리오는 진화의 확률에 대한 원칙인데요. 좀 미시적인 차원에서 DNA의 염기서열을 구성하는 기초 단위인 코돈이 있을 때 그 코돈에서 분자 단위의 진화에 대한 확률이 시간에 따라서 특정한 규칙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아주 미시적인 차원에서의 진화에 대한 확률이 시간에 따라서 특정한 규칙으로 변한다는 게 코베리온이라는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휘에 적용해서 이해해보자면은 어휘를 구성하는 음운들이 변화하는 패턴, 음운들의 변화 확률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고 그 변화 양상을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오랜 세월에 걸친 언어의 음운 변화를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이 코베리온이라는 특성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슈도는 앞서 말씀드린 돌로와 코베리온의 특성을 현실에 맞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변형해서 배합한 것이라는 점을 나타낸 겁니다. 요약하자면은 슈도 돌로 코베리온 모델에서 설명하던 유전 형질의 생성과 소멸을 언어학에서의 어휘 변화 개념으로 대체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우선 특정한 언어학적인 특성이 생성돼서 소멸하는 과정과 속도를 세팅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돌연변이의 발생과 특정한 유전 형질이 소멸한 시점을 추적하듯이 어휘의 언어적 특성의 생성과 소멸 사이의 시간 간격을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시킵니다. 이런 방법으로 언어의 변화에 대한 여러 가설을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학과 유전학 기법, 즉 베이지 정리와 슈도 돌로 코베리온 기법들을 적용하게 되면은 수많은 어휘 각각의 언어 계통을 객관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시나리오로서 그려낼 수가 있고요. 유사한 방식으로 어휘 254개에 대해서 언어의 계통을 그려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떤 언어가 더 역사적으로 오래되었는지를 통계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휘 중에서 상대적으로 조상어 집단에 가까운 어휘들이 상당히 많은 어파가 역사적으로 더 오래된 어파라고 추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통계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어종 내 어파가 분화되는 과정을 계보도로 정립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여러 어파의 공동 조상, 공동 조언은 지금으로부터 약 9100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후에 투르크 어파, 몽골 어파, 퉁구스 어파를 포괄한 원시 알타이 어파는 약 6700년 전, 그리고 한국 일본어 어파는 약 5400년 전, 원시 알타이 어파 중에서도 몽골 투르크 어파는 4400년 전쯤에 정립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분석 결과 약 9100년 전에 공동 조화가 정립된 이래로 신석기 시기 동안 원시 알타이 어파, 한국 일본어 어파, 몽골 투르크 어파 순서대로 굵직한 어파가 형성되고 그러한 큰 어파로부터 세부 분파가 분화됐다는 결론을 얻게 된 거죠. 이어서 논문의 저자들은 계통을 넘어서 추가로 개별 어휘에 대한 더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인상적인 특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석기에 분화된 여러 어파의 공동 조상으로부터 상속됐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어휘들을 추려보니까 기존의 유목민 중심 언어 전파설과는 맞지 않게 유목과 관련된 어휘가 많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도리어 농경, 채집과 관련된 어휘들이 더 뿌리 깊은 조상 언어의 어휘에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약 9100년 전에 형성된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조상 언어의 어휘에는 경작, 작물, 식량의 생산과 보존, 그리고 옷과 관련된 언어가 주를 이뤘고요. 저자들은 이러한 어휘가 발달한 지역을 추적하기 위해서 고고학을 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착안한 것은 약 9000년 전에 기장농사가 현재의 중국 내몽골 자치구 지역인 서요하강 유역에서 시작됐다는 2017년 이래의 연구들이었습니다. 9000년 전의 시점은 요하 문명의 소아서 문화의 시작과도 겹쳐지는데요. 이 소아서 문화는 그 이후로 추정되는 흑융화 문화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도 있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신석기 시대 유아 문명의 가장 이른 고고학 문화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자들도 그러한 점을 채택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유아 문명의 시작과 트랜스 유라시아의 시작을 동일선상에 두고 논할 수 있어서 학문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큰 이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트랜스 유라시아의 공동조어가 서요아강 유역에 기장농사를 짓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됐다는 잠정적인 가설을 마음에 품게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고고학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국 북부랑 연해주, 한국과 일본 각지의 255군데의 고고학적 장소에서 발견된 유물을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의 속성에 172가지의 고고학적인 특성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물에 대해서는 탄소 연대 측정도 수행을 합니다.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고고학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분류를 진행한 결과 기본적으로 각 장소의 유물 연대를 먼저 신석기와 청동기 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물별로 그 유물이 당대에 길렀던 작물과 연관되는지 여부도 구분하는데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기장농사 그리고 벼농사가 확장되었던 방향을 추정합니다. 그림의 빨간색 화살표가 기장농사가 확산되었던 방향하고 범위고요. 초록색 화살표는 벼농사의 확산 방향입니다. 두 작물의 농경이 일어난 권역의 분포로부터 작물의 특성이 드러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현된 기장농사 지역은 기장이 상대적으로 영양에 불충분한 메마른 땅이나 산간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농경지가 비교적 광대한 지역에 걸쳐서 흩어져가지고 산계에 있는 반면에 초록색의 논농사는 좁고 비옥한 토지에 오래 정착하면서 인력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이 매우 풍부한 하천 일대의 좁은 지역에 집중돼 있죠. 서유아강 유역을 유아 문명 중에 소아서 문화 그리고 기장농사의 발상지라고 하면은 신석기에 기장농사가 먼저 확산된 방향은 한반도 쪽이었는데요. 그 시기는 대략 6400년 이전경이고요. 제2의 물결은 요동, 만주의 아무르강, 연해주 쪽이었는데요. 이 시기는 대략 4900년 전쯤입니다. 특히 한반도 쪽으로 기장농사가 확대되었다고 추정되는 6400년 그 전후로 발견되는 가장 대표적인 유물은 줄무늬 토기, 통칭 빗살무늬 토기고요. 이 유물의 발견 연대는 앞서 한국어 일본어파가 형성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과 대략적으로 겹쳐집니다. 따라서 기장농사의 한반도 확산에 의해서 농경과 관련된 어휘가 한국어 내에 처음으로 형성돼서 5400년 전쯤에 정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략 4000년 전부터 쌀과 밀농사가 청동기 초기인 3200년 전쯤에 요동과 산동지방에서 한반도로 확산되고 이어서 현재의 일본 열도로는 대략 2900년 전쯤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방향성은 어디까지나 거시적인 방향성이고 단순히 한 방향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었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거시적인 방향성은 단순한 짐작에 의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172가지의 고고학적인 특성을 분석해서 농경과 추수를 위한 석기 도구 그리고 의복 제조 도구의 발전 정도를 가늠해 보면서 거시적인 이동의 방향성을 판단한 결과입니다. 보시는 그림은 여태까지 살펴본 언어학과 고고학의 분석을 종합해서 추산한 것인데요.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여러 어파입니다. 빨간색으로 표기된 1, 2, 3은 신석기 시대에 형성된 어파를 의미하고요. 초록색으로 표기된 4에서 8까지의 어파는 청동기 이후에 형성된 어파입니다. 먼저 1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동아시아에서 기장농사가 처음 시작한 서요아강, 요아 문명의 시작점인 내몽골 자치구 지역이고 이 지역에서 형성된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뿌리, 공동조어를 의미합니다. 2번은 약 6700년 전에 공동조어에서 처음으로 뚜렷하게 분류된 집단인 원시 알타이어파, 그 중에서도 특히 원시 몽골 퉁구스어파이고요. 3번은 5300년 전경에 기장농사를 짓는 농경민에 의해서 정립된 것으로 추정한 원시 한국어 일본어어파입니다. 그리고 이 기장농사가 동쪽의 만주로 확산하면서 신석기에서 청동기 즈음에 새롭게 분화됐던 어파가 4번의 원시 퉁구스어파, 5번의 원시 한국어어파이고 요동과 산동 방면에서 쌀농사가 한반도로 전래되고 이어서 일본 쪽에도 전해지면서 원시 일본어가 형성됐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7번, 8번은 각각 원시 투르크어파와 원시 몽골어파인데요. 기존 알타이어족 학설에서 뿌리로 취급됐던
유목민 중심의 이 어파가 오늘 소개해드린 학설에서는 내몽골 일대와 그 주변 지역의 유아 문명 그리고 농경민으로부터 파생된 어파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유럽 학자들에 의해서 제기된 알타이어족 이론에서는 유목민 중심의 원시 투르크 어파, 즉 가장 서방에 가까운 언어가 알타이어족의 뿌리이고 서방의 투르크어에서 언어를 차용하면서 형성된 것이 동방의 몽골어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은 유목민 중심 그리고 서방 중심의 언어 전파 이론에 대대적인 반기를 들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논문은 흥미롭고 타당한 점도 많지만 연구의 완결성과 몇 가지 논리면에서 약점이 있습니다. 먼저 트랜스 유라시아의 형성 전파에서 농경민 전파는 반쪽짜리 논리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전파를 농경민에 의한 것으로 소개하면서 서유아강에서 발원한 트랜스 유라시아어가 동쪽으로 확산하는 과정이 농경문화와 긴밀하게 관련이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는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서쪽의 원시 몽골어와 원시 투르크어가 형성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전무하고요. 자연환경을 고려했을 때 이 지역에서의 언어 전파는 누가 보아도 유목민에 의해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동북아시아 지역 중에서 특히 동쪽으로의 언어 전파에 집중하려고 했다면 애초에 트랜스 유라시아어라는 넓은 범위로 논의를 전개하지 말고 한국어 일본어파와 퉁구스어 정도로 범위를 좁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저자들이 탐구에 활용한 실제 어휘 데이터베이스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트랜스 유라시아어에서 묘사하는 개념 중에서 농경과 관련된 어휘가 다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열어서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농경 분야에서만 활용되는 어휘는 도리어 찾기가 어려웠고요. 그나마 지금 보시는 어휘들이 농경과 직간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어휘들인데 불과 11개 정도로 전체 254개 중에서 4.33%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는 농경이 아니라 수렵 채집민의 채집활동 과정만으로도 형성될 수 있는 단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저자들이 원하는 농경민 언어 전파라는 그림을 위해서 데이터가 다소 자의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트랜스 유라시아어의 기원 지역이 농경어의 발상지라는 전제 수립 그리고 그 전제로부터 유아 문명과 기장농사가 시작된 서유아강 유역에 집중한 연구의 기초 논리와 매우 관련이 깊은 기초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논리적인 비약으로도 볼 수 있는 이 전제 자료들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인 차원에서 바라봤을 때 기장과 벼농사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언어가 함께 전파됐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그 필연성이 거시적인 데이터 분석에 그치는 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시적인 분석과 함께 각 어파별 어휘가 농경 문물과 어떤 식으로 긴밀하게 연관성을 가지는지 실제로 예를 들어서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 논문은 그런 사례를 통한 실증 과정이 전무하다는 점이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데이터 분석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는 고급 기술이 등장하고 적용되더라도 결국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논리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근래에 강조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Explainable AI, XAI라고 불리우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념이죠. 여기까지가 언어학 고고학 측면에서의 논문 리뷰와 평가였고요. 새롭고 흥미로운 학설이 제안된 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연구에 사용된 어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농경민의 어휘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부분이 좀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은 주장의 엄밀함과 신뢰성을 시작 부분부터 좀 크게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본 연구에서 나머지 파트인 유전학 연구가 오늘 소개해드린 언어학 고고학 연구에 빈틈을 채울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거나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